이야기론 선생님, 비니 선생님입니다.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. 오늘은 세로줄과 겹세로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. 세로줄이란 두 박자, 세 박자 등 각 박자의 규칙적인 반복을 분명히 하기 위해 수직으로 줄을 그어 반복의 단위를 명확하게 해주며 이 줄을 세로줄이라고 하고 세로줄에 의해 나누어진 부분들을 마디라고 합니다. 이렇게 이 줄을 세로줄이라고 하고 앞부분,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들을 마디라고 하게 됩니다. 세로줄뿐만 아니라 겹세로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. 겹세로줄은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은 줄을 뜻합니다. 겹세로줄의 사용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박자가 변할 때입니다.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4분의 3박에서 8분의 6박자로 박자가 변화할 때 사이에 겹세로줄을 써주어 그 마디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줍니다. 두 번째로는 조가 변할 때인데요. 이렇게 파와 도에 샵이 붙어 있었던 조성에서 시, 미, 라에 플랫이 붙는 조성으로 옮겨갈 때 사이에 겹세로줄을 사용하게 됩니다. 세 번째로는 곡의 큰 부분 표시나 특정한 부분 표시에 사용되는데요.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느림표가 사용되는 부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곡의 마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. 여기가 곡의 마침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겹세로줄을 그려주게 됩니다. 주의하실 점은 곡의 마침에 사용되는 겹세로줄은 얇은 선 두 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선은 굵은 선으로 그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오늘은 세로줄과 겹세로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